2018년도에는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들을 좀 더 강화하고 해서 발전시킬 기회 갖고 있고요. 이동복지관을 신설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 갖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좀 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 계획입니다. 저희 화면 상생 종합사회복지관은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는 3세대가 공존하는 복지관입니다. 북한이탈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들을 올해는 좀 확대 운영할 계획이고요. 인식개선 활동으로 인형극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그런 것들을 확대 운영하는 게 올해 또 하나의 계획입니다. 북한복지관은 주민들의 문화복지 놀이터라고 저는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민이 주체가 되도록 하는 그 일이 저희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제도와 행정으로 이것을 하던 시대는 이미 이제 지났고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전문가와 더불어 보다 바람직한 방향성을 가지고 해나가는 이제 그런 일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아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과 함께 가능성을 발견하고 변화하며 성장해가는 복지관이다.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하시는 동아리 활동을 좀 더 강화할 예정이고 작은 복지관이나 경로식당 그리고 다양한 봉사활동들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요. 다양한 마을복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복지관은 신나는 노년을 위한 평생가는 좋은 친구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마을 공동체의 실현이 저희 방향점이고요. 그래서 주민 주도의 프로그램이나 소모임 확대를 해나가는 게 저희의 계획입니다. 왜 이걸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 조력자의 역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거모종합사회복지관은 삶의 힘이 되고 꿈이 있는 봄 같은 복지관입니다. 장애인 평생학습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연령층을 성인으로 확대해서 성인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보장구입니다. 장애인분들에게 보장구는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도구이자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과 좀 꽤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사회, 그리고 가능하면 이 격차가 줄어드는 사회, 그게 바람직한 세상 아니겠어요?